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개항 이후의 변화부터 일제강점기 시기 또 그다음에 감자기 문제까지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2쪽. 네.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 평등의식이 확산되죠. 평등의식. 일단 갑신정변 때 인민평등권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주장을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도 여러분들 그 신분제 이런 거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했던 것이 이제 갑오개혁 때였습니다.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되고 조혼 금지, 일찍 취직하는 거, 그 다음에 과부도 제거 허용. 예, 네. 우리가 17세기 이후에 뭐 성리학 때문에 이런 거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문 연좌제 금지. 연좌제라는 게 뭡니까? 연좌제.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들까지도 처벌받는 거, 이런 것들을 연좌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문 금지. 이것이 이제 언제 부활됐어요? 언제 부활됐어요? 일본 애들이 191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태형령을 부활했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독립협회다. 독립협회. 천부인권사상. 아,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천부인권사상. 원래 이제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그 시민혁명, 그때 천부인권을 강조했잖아요. 인간의 존엄한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장, 언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 민권운동, 자유민권이죠. 자유민권. 그죠? 그래서 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해서 우리나라 뭐 하자? 입헌군주제 하자. 의회 설립하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의회가 뭐였습니까? 중추원 같은 것이 설립하자 주장을 했었죠. 이것이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나왔습니다만 19세기 후반부의 독립협회에서 이런 인권사상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요. 오히려 이때에 우리의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만민공동회였죠. 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얻어낸 것이, 쟁취하게 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러시아 뭐 전형도 조차라든가 또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뭐 그런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이권 이런 것들, 또 러시아 은행, 한러은행 이런 것 철폐, 또 그 다음에 아주 죽일 놈이었죠. 고종을 그 차에다가 이제 독을, 컵에다 독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김홍유. 근데 뭐 정당한 재판 없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재판을 치열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국민의 근대의식과 국민교육, 사회참여운동을 주도했다. 자, 특히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박성준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독립협회.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치면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로 바치면 그 힘이 공고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평등의식이, 우리나라 평등의식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에요. 여성들. 여성의 사회 진출. 여권 통문을 발표합니다. 여권 통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한성의 양반 부인들 수백여 명이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여권 통문이라는 설립 취지문을 발표하는데, 요 조직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찬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찬양회. 이 찬양회를 만들면서 이 찬양회의 설립 취지예요. 여권 통문이. 그래서 정부에 요구를 해요. 여학교 설립을 좀 하게 해달라. 여학생 여자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정부가 당시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러나요? 안 물러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순성 여학교를 세웁니다. 1년 뒤에 순성 여학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여성 단체라든가 여학교 설립 후원이라든가 또 국제 보상 운동 당시 기금 마련 뭐 가락지라든가 또 비녀라든가 이런 거 빼가지고 참여를 했었죠. 자, 이 당시에 이제 생활 모습, 의생활, 양복,
한복 개량하고 여성의 장옷과 쓰개 치마 등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식생활, 커피, 케이크, 네. 주생활로는 서양식 건축물이 등장하는데 명동성당, 정동교회, 손탁호텔. 손탁이라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 명성황후가 호텔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덕수궁 가보시면 석조전 있죠. 서양식 건물.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명동성당은 무슨 양식이니? 그러면 고딕 양식이다. 하셔야 되고요. 덕수궁 석조전은 무슨 양식이니? 그러면 르네상스 양식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인 거류지, 일본식 건물, 기타로 뭐 남포동, 남포 등, 성냥, 석유, 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도시발달. 도시가 발달하는데 일제 농업 전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10년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조사령이 있었고 20년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미증식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농민이 몰락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도시로 간다. 이촌향도 현상. 10년대 신흥도시는 개항장과 철도역 당연한 겁니다. 30년대에는 공업 및 물류중심지 여기에 신흥도시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얘네들이 일제애들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병참기지화 했잖아요. 도시에 이제 빈민층이 생겨나게 되는데 토막집이 생겨난다. 토막집.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판잣집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해서 토막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1990년대까지도 존재를 했어요.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보게 되면 철도. 경부선과 호남선을 구축을 하면서 X자형 철도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철도는 침략의 수단이었죠. 자,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확장을 했다 라는 거였는데 철도 보겠습니다. X자형. 맨 처음에 개통됐던 것은 이제 제일 짧은 경인선 1899년도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경부선 부산 가는 거 일본 애들이 침략의 수단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산선 여기 짧은 거예요. 마산선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남선, 경원선, 경의선, 의주로 또 가야 되니까 여기 세 번째, 원, 투, 쓰리예요. 쓰리. 그 다음에 경원선. 그러니까 원, 투, 쓰리만 아시면 돼요. 순서별로. 철도 개통 순서별로. 원, 투, 쓰리. 인천, 부산, 의주. 이렇게 원, 투, 쓰리. 요거 순서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일제강점기 때의 예. 농민층의 변화. 지주전환제가 뭐라는 거 아시죠? 지주전후제 모순이 심화됩니다. 소장론 급증하죠.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이제 나왔던 도시 빈민, 토막민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노동자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공업화 정책으로 그죠?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었죠. 원산 총파업이 있었죠. 총파업이 있었죠. 노동자들이. 자, 자본가 계급이 형성하게 되고요. 한국인 자본가들이 성장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일본인 대기업 진출로. 무엇 때문에? 회사령 폐지 때문에. 이 회사령 폐지는 20년대에 누구를? 일본인 기업들 진출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년대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은행령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신은행령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자본가들한테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의식주의 변화 보겠습니다. 의생활, 1920년대 이후에는 서양식 의복이라든가 뭐 양복, 양장, 40년대에는 전시통치체제죠. 그래서 남성은 카키색 국민복, 그러니까 국방색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은 몸빼 입었다. 몸빼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료. 일제가 전시체제로 들어가자 남성은 카키색 국민복을 입히고 여성은 몸빼를 입도록 강요했다. 몸빼는 통이 큰 일본식 바지로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작업의 효율성을 내세워 치마 착용을 금지했다. 치마도 못 입게 하고 말이죠. 이게 재밌는 게 이 박정희 정부 때에 이와 비슷한 국민복 또 몸빼 이런 것들 하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패션쇼까지 했어요. 패션쇼, 이거와 관련된 패션쇼. 패션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입어야 되겠습니다. 뭐 대한뉴스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좋은 거나 배워보지. 자, 식생활 볼게요. 우리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점점 감소하죠. 일본인들 다 뜯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주에서 잡곡 수입해서 우리가 소비했다라는 거고, 외국 음식의 도착과 짜장면, 호떡, 이 호자 들어가는 것이 오랑캐, 오랑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먹는다 해서 호떡, 호빵, 그 개들이 입는 옷을 호복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의 우동, 단무지, 네, 서양 커피. 자, 전시제 시기는 여러분들 공출제. 공출제 뭔지 아시죠? 그리고 공출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급합니다. 배급합원. 자, 주생활 보겠습니다. 일본인 거주 지역 남산 아래 진곡의 일대에 남촌. 오늘날이 어디냐면 이태원입니다. 다른 애들이 살아가는 동네다 해서 이태원. 자, 문화주택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개량 한옥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영단주택이 있는데, 영단주택. 영단주택이 뭐냐면요, 영단주택이 일본식의 한국식 온도를 가미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한다. 서민들이 아니라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공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장이. 이제 막 공장, 공장이에요. 굴뚝에서 연기가 막 삐삐삐씩 나요. 공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공장 주변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주택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2층으로. 예. 요걸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뭐 기숙사 역할을 하는 이것이 영단 주택입니다. 이 영단 주택이 아직도 우리는 남아 있어요. 어디에 남아 있냐면 영등포 거기에 보게 되면 물레동이라고 그랬죠? 물레동. 여기에 이 영단 주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영단주택이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감자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기 문제. 뭐 몇 문제 안 되죠?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풀어져 있어야 돼요. 네. 감자 봐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1번. 고려시대 가족과 혼인제도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딸이 제사를 받들기도 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고려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또 왜 이래? 그렇습니다.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적으로 편찬되었다. 부계 위주, 남자 위주, 남자 위주,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아니다. 여성의 재계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렇다.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차례대로 호족에 기재했다. 그렇습니다. 첩의 자식인 서울은 재산화 상속에 차별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 정답 2번. 네. 자, 2번 문제. 다음 내용과 같은 시기의 시대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방고을의 향전, 이 싸울 전자잖아요. 싸울 전자, 전쟁.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령이 일에 따라 한쪽을 올리고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느냐. 반드시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양쪽의 주종자를 먼저 다스려 진정시키고 향전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일부 아전들도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아전의 우두머리에게 엄하게 타일러야 한다. 향임을 임명할 때는 한쪽 사람을 치우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거간대요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딱 느낌 딱 오시죠? 이 시기가 언제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누구 편을 많이 들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양 편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조선 후기의 모습들. 1번. 조정에서 향리를 없애려 하였다. 아니죠. 2번. 농민들은 향회에서 점점 배제돼 갔다. 아니죠. 분홍층이 막 이렇게 신향이 되는 거니까. 3번. 향임직이 요호 부민에게 매매되기도 하였다. 요호 부민. 향임직. 향회의 간부직입니다. 요호 부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호. 요호라는 거는 살만한 살만한 집,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요호는 부민은 부자, 부자. 그러니까 신양층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3번, 4번.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점차 지방은 강화되어 갔죠.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다음 신라의 골품과 관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렇습니다. 2번.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하찬이었다. 처음에 무조건 대하찬 받아요? 아니죠. 진골들은 꼴등부터 최고 등급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는 거지. 네? 처음부터 뭐 진골 뭐 너 진골이니까 높은 관직부터 해.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3번. 오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을 수 있었다. 맞는지 어찌됐건 옳지 않은 거 골라라니까. 예, 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골품제 표죠. 그 2번 문제 보게 되면 처음 받는 관등이 대아찬이다. 진골은 여기 진골 나오잖아요. 진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대아찬부터 해요. 그죠? 자비청황이에요. 자비청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 1. 지방향리의 자재가 과거의 응시하에 관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2번. 마을 구성원의 장례를 향도가 주도하기도 했다. 그렇죠. 나중에 가게 되면은 예, 마을 공동체 조직을 담당하는 주요한 집단이죠. 3번.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됐다. 양자 드리는 거 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그닥 아들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죠. 이건 언제예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4번. 외고 노비가 농업 경영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그렇고요. 정답 3번. 3번. 자, 그 다음 5번 문제. 고려시대 성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주민 스스로가 중국 성씨를 받아들여 자신의 성으로 하지 못하였다. 2번. 국가는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성씨를 내려주기도 했다. 성씨를 하사하죠. 네. 3번. 국가는 오래전부터 써오던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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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동네 어디였냐? 그러면 경주. 뭐 경주 최씨, 경주 이씨 뭐 이런 식으로. 4번. 성씨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층이 일반 사람들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고려시대 때부터 성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 성씨나 사용하면 큰일 나죠. 네, 뭐 이자겸네 집안 뭐 경원이씨 나 오늘부터 경원이씨 할래 이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배층의 성씨보다는 그러면 없는 성씨 중국의 성씨 따가지고 이렇게 아 나도 그 성씨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이죠. 자신의 성으로 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하였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테마 통치체제에 대해서 낱낱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